안녕하세요. 군사 전문가 김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제가 육군사관학교 갔다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앞에 두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홍범도 장군을 지키고자 하는 집회하고 홍범도 장군 몰아내고 백선엽 장군 세우자는 집회입니다. 말 그대로 홍백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100년 전 일제시대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는 독립운동 기념물 표식이 단 한 개도 없는 학교입니다. 3년 전에 처음으로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이회영 선생 그리고 홍범도 장군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군이 육군사관학교가 미군정시대 군사영화학원이 아니라 신흥무관학교 대한광복군의 전통을 잇는 정신이 강한 군대 뿌리가 있는 군대로 비로소 우뚝 선 것입니다. 3년 전부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친일잔재 세력들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세운 거라고 하면서 오로지 몰아낼 국리만 했습니다. 뉴라이트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작당이 돼가지고 드디어 용산의 대통령실에 뉴라이트하고 연결돼가지고 드디어 첫 번째 기획이 들어간 게 육사에서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군의 뿌리가 대한광복군이 아니고 1947년 미 군정하에 국방경비대, 국방경비대에서 장교한테 영어 교육시키던 그 영어학원이 다시 육군의 뿌리라고 지금 막말을 짓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더 이상 독립 항쟁의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고 완전히 지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육군과 육사 생도들이 독립정신의 혼을 잃고 군사영화학교에 친일파 장군들의 선배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은 결국 이 나라 육군은 일본 자위대 이중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신이 흔들리고 혼이 없는 군대는 국가안보에서 100점 100패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국방부 일원에서 벌어지는 핵에망식한 일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어제 친수군 상병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고 양심 있게 수사를 진행하던 해병대 수사단의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군 판사는 국방부 장관 부하인데 하고 이렇게 있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전 처음 봤는데 장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신 있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 희망 있죠? 아무리 국방부 장관에다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이 우리 국군을 우습게 보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사건 조작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심지어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이 되고 있는 우리 최수군 상병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외압을 가하고 양심적인 군인에게 구속을 하고 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 나라 국민들 간양 그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법도 우리 편이다. 이것은 2021년에 성폭력을 당하고 돌아가신 고 이예름 중사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법질서입니다. 저는 죽은 이예람이 살아있는 박정훈을 지키고 있다. 윤승주 일병이 지켜보고 있다. 이예람 중사가 지켜보고 있다.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법 질서가 우리 박정원 대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계십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함께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